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 7 예고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순천 도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을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페루에서 60대 한국인 남성이 괴한에게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현지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3명의 납치범은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혔는데 수류탄을 던지고 총격전까지 벌이며 저항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56조 4천억 원에 이어 올해도 약 29조 6천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내수경기 둔화로 법인세, 종소세가 18조 덜 거친 영향인데 정부는 추경을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개 사육 농장주에게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보상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식용업계 5,898곳에 지원할 예정으로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6시 55분 진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뉴스 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